이제 어디에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제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친구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자유시간이 네. 없으신 거예요. 네, 네. 네. 자유시간 없이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친구들의 만날 시간이 없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 단절되고 나가도 한 말이 없는 거야. 자기들 만나서 매일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단절된 느낌. 그래서 평상시에 평일날 만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만나기가. 그게 누구나 저희뿐 아니라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유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유명하신 옆에 앉아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 네,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네. 저는요. 6살 문시훈, 4살 문시아를 둔 할머니 장영숙입니다. 아, 할머니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이다인 할머니 정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할머님이시면 누구의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딸이고요. 아, 진짜? 네네. 아, 근데 네. 딸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요. 아들 둔 엄마보다 훨씬 좋아요. 왜요? 왜요? 아니 딸이니까 이렇게 막 말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며느리는 좀 어려워요. 그건 맞아. 그래요. 며느리는 아무래도 내가 잘해도 어렵고 뭐를 주고 싶어도 좀 눈치 보이게 돼. 딸은 아무래도 낫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봐주시는 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 결심을 하니까요. 아니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도대체 그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저는 6남매 막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 오빠가 많아요. 근데 언니 오빠가 다 손주 손녀를 잘 봐줬던 그런 분들이 옆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막 이렇게 뭐 하나 두려움 없이 봤는데 어머 발등을 찧었다. 와.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큰 손주가 아기 때 너무 막 울고 너무 말려갖고 막 업고 있어야 되고 말려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파라.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모든 거 다 접고 오로지 그냥 아이들한테 올인을 했는데 그러기를 지금 5년째예요. 5년이나? 네. 우와. 아, 힘드실 텐데요. 대단하시다. 아, 저는요, 유아를 보기 시작할 게 진짜 결혼을 하고 났는데 맞벌이를 해야 된대요. 아기를 낳는데.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래도 우리 딸을 좀 도와줘야지. 그럼 내가 좀 빨리 피겠다. 둘이 보면 그래서 도와주기 그래서 시작했어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엄마 몇 시간만 보면 돼요 하루에. 이러더니 네, 몇 시간이 지금은 20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큰애가 10살이거든요. 저는 10년 차 하고 있어요. 네? 잠깐만, 10살인데 10년 차면은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렇죠, 다 그렇죠. 예, 몇 시간에 시작했다가. 예, 도전도 안 보내고 제가 다 해가지고서. 10대 때부터. 네, 큰애가 5살 때부터 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이제 끝이다. 나도 이제 해방이다. 이제는 좀 편하게 가질 수 있다. 어머, 그랬더니 또 둘째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서, 하늘에 놀아요, 진짜. 그럼 다시 문을 열고 육아의 문을 다시 여는 거니까. 네. 어디에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제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친구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자유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네. 자유시간 없이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친구들의 만날 시간이 없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 단절되고 나가도 한 말이 없는 거야. 자기들 만나서 매일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단절된 느낌. 그래서 평상시에 평일날 만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만나기가. 그게 누구나 저희뿐 아니라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유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떠맡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열 중 아홉은 조부모가 육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맘 편히 친구 만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놀러 갔다가도 서둘러서 와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아휴 이걸 왜 시작했지? 아 내가 미쳤어. 아, 내 생활이 뭐가 있지? 어, 나는 뭐지? 그런 소외감도 많이 느끼는데 아, 그래도 도와줘야 내가 살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 마음이라도 아,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서 이 손자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더 힘든 거예요. 완전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라는 말을 하시네요. 네, 맞아요. 5분 대기조예요. 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전화가 올지 모르고 맞아요. 어디 나갔다가도 어 저기 할머니 저기 시야가요, 콧물이 좀 나요 이러면은 그냥 전화같이 달려와야 돼요. 네. 대체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요. 네. 아, 네. 네, 아침 7시. 왜냐면 출근을 한다는 게 그 아들네 집으로 출근. 아들 집으로. 네, 어쨌든 제가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네, 아침에 출근 7시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한 7시쯤 퇴근해갖고 와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바톤 터치하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야. 저는 아침에 같이 살아요, 딸이랑. 사위랑 같이 살아요. 아, 그래요? 아침에 한 5시 정도 되면 일어나요. 그래요. 5시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아침에 알바를 조금 해요, 한 시간 동안에. 알바를? 네. 어머나. 한 시간 동안 잠깐 혼자 하고 집에 오면 6시예요. 딸하고 사위는 뭐 출근 늦게 하고 뭐 하면 또 애들은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8시쯤 애들 깨워서 준비시키고 학교 보내고 또 어린이집 보내고 아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제가 수대에서 푸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떤 거요? 어떻게 푸세요? 포켓몬 아세요? 포켓몬 알죠? 네. 알죠. 그거 뭐세요? 설마? 제가 처음에는 우리 손주가 하도 누구는 몇 개 모았다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한 시간에 기다려가지고 한 개 사오고 손주를 네.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은... 저 점에서 사요. 아? 지금 그냥 너무 재밌어요. 빵 사러 가는 게. 그 스티커 모으는 재미로? 네, 모으는 재미로 그거 하나 뽑고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 모이면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출퇴근해야 되니까. 형님이 할아버지들이 잠도 없나 봐요. 5시부터 나오고 4시부터 나오고. 아, 그 빵사로? 예, 예. 또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중독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 또 바꿔요? 다 모여가지고 바꿔. 아, 진짜? 그 빵은 어떻게 하세요? 드세요? 너무 먹다 지나가지고. 야, 우리 때랑 똑같네. 이게 사실 빵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스티커 먹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116개인데 90 몇 개를 봤어요. 빨리 모셨네. 네, 그래서 많이 봤어요. 피카츄라 이츄 파이리 꼼부기 워터풀 야더라 혹시 포켓방 직원이세요? 아니에요. 아니 오늘 의상도 미처럼 입고 왔어요. 그럼 한번 일어나볼까? 아닌데? 제가 약간 네. 연보라색 느낌이잖아요. 이거요. 우리 며느리가 사준 옷이에요. 이래서 자랑 한번 하는 거야. 아니 며느리가 이제 가끔 가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 저희 며느리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체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이게 사이즈가 전혀 안 맞아요. 아, 예. 며느리가 이거 그 방송 봐도 될까요? 며느리가 볼 텐데 어떡하죠? 아니요 이거를 좀 삭제해 주세요. 이거를 좀 삭제해 주세요. 너무 재밌으시다.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가 이럴 땐 더 힘들구나 딱 느낄 때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게 이제 막 고집 부릴 때 예. 밥 안 먹고 왜 예.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럴 때는
정말 그 막 한 방 줘받고 싶을 힘에 줘받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육아도 사실 휴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조금 쉬어야지 네. 조금 이제 회복을 하고 또 육아도 하시는데 그렇게 조금 휴일이 아니, 근데 있으세요? 제가 전에 네. 방송을 봤는데 세 가지를 지키라 그러더라고요. 네. 첫째는 휴일을 꼭 지킬 그렇죠. 거. 네. 그다음에 출퇴근을 할 거. 그렇죠. 용돈을 꼭 받을 그렇죠. 거. 그렇죠. 아, 네, 이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세요? 어머님도 그걸 다. 저는 토요일 날 일을 하라 파업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돈은 얼마 내놔라. 딱 해줘서 통장에 딱딱 들어오게. 그거는 해야 돼요. 그거는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 그럼요. 지금 어쨌든 월급을 받으신다고 표현했고 용돈 겸 월급을 받으신다고 네. 표현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이 이만큼 줄 테니까 아이를 봐주겠냐? 절대 안 보죠. 아이는 안 봐. 그 이상을 준다 그래도 안 보죠. 500만 원. 안 줘. 안 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좀 생각해 보자. 1000만 원이면 좀 생각해 보자. 진짜 이게 남의 애를 본다면은 당장 사표 쓰고 싶다. 진짜 나. 진짜. 네. 그 정도. 당장 사표 네. 쓰고 싶다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자식 사랑이에요. 이제 아들 내외가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열심히 잘 사니까 아 그래 이 한 번 바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실 두 분 얘기 들을 때 사실 우리 자식들한테 좀 약간 서운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좀 서운해요?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을 몰라줄 네. 때. 어떤 네. 마음을 몰라줄 때? 애들한테 좀 색다르게 뭐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집안이라도 깨끗하게 치운다든지 뭐 이러면 아우 어머니 오늘 이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약간의 그 립서비스 같은 게 한 말이라도 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아무 내색 안 하고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할 때 예 아,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 어루만져 주지 않을 때 예 네, 그럴 때 좀 섭섭하죠. 부모가 좀 뭐 몸이 아프거나 막 이래도 표현을 안 하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엄마는 그냥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무쇠 무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나이가 많아도요 부모가 무쇠인 줄 알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40살, 50살이 돼도 부모가 옆에서 늘 뒷바라지해주고 버텨주니까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잘 무쇠처럼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또 맞아요. 그래, 맞아요. 부모 앞에서는 네. 또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아이를 돌볼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손주들을 언제까지 돌보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끝없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네. 아들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기약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글쎄요. 저도 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좀 봐주려고 생각했는데 또 여자라고 아주 세상이 험하니까 근데 졸업하고 싶어요. 예. 졸업하고 싶어요. 졸업을 하고 싶다. 네. 아. 혼자서 시간을 주어준다면 진짜 젊은 사람 그냥 배낭여행 딱 메고 그냥 세계든지 전국 우리나라 전국을 진짜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고 싶어요. 혼자서. 그게 그냥 단순히 배낭여행이에요? 아니면 그 포켓몬 스티커 모으려고? 아유. 그 포켓몬 스티커 모으려고? 아유. 그냥 끝났죠. 괜히 얘기했나 봐. 아니 너무 귀여워. 귀여우셔가지고. 괜히 했나 봐. 아니야. 난 아는 거예요. 아니야. 아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애쓰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조부모님들이 키우는 황혼 육아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육아의 가장 중심은 엄마 아빠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조금 뒤로 빠지면 아들 며느리가 또 사위 딸이 나서요. 이거 자꾸 쌓이면요 자식들이요. 올해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좀 하라고 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요, 이걸 네. 읽어드릴 건데요. 이렇게 편지가 와 있습니다. 어? 어? 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요, 다인이 할머니께 보내는 감사의 편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렇게 편지로 글을 남기는 게 조금 쑥스럽네요. 표현이 미숙한 딸이라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큰애를 낳았을 때 선뜻 큰애를 돌봐주시겠다고 해서 벌써 둘째까지 어느덧 10년 가까이를 저희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손길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반듯하고 부모의 부재 시간에 빈자리를 과연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엄마, 늘 마음과 다르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제는 표현도 잘하고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그런 딸이 되어볼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우리. 네. 나도 우리 딸, 우리 손자, 아들, 딸도 다 사랑한다. 네. 어머니, 큰아들입니다. 놀라셨죠? 언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었는지 기억조차 안 날 만큼 오랜만에 써보아요. 어머니 요즘 손자, 손녀 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머니 덕분에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크고 있고 저희 또한 편안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들 내외 너희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아주니까 엄마가 이렇게 시아시온이도 열심히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거고 엄마가 열심히 도와줄게. 사랑해. 너무 따뜻해집니다. 네. 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아직 뭐 좀 먼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저는 샛나라고. 샛나라고? 네, 샛나으라고 좀 봐준다고 제가. 진짜? 네, 진짜예요? 그랬어요. 네. 아니 뭐 아이 키우는데 전문인 사람인데 봐줘야죠. 근데 며느리가 좋아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오은영 박사님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안 바빠도 맡길 것 같은데요? 안 바빠도? 저는 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기가 예뻐요. 그리고 남편 있는 거 아니니까 더 집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하는 게 근데 같이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럼요.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 그럼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 이렇게 우리 장영숙, 정명숙 어머님, 할머님을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의 마음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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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